먹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이곳은 어디? 바로 예산상설시장을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또 다른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난 1일 충남에서 열린 예산 맥주축제 현장인데요. 축제 첫날인 1일 방문자만 6만 3천여 명? 현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예산시장 곳곳에는 환영해요라는 홍보 문구를 담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는데요. 대체 어떤 홍보 문구인지 예산군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원래 함께해요 하려다가 환영해요를 바꿨는데 축제 인원이 많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도 살아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취지로 맥주값을 맞춘다든가 커피숍은 1,000원을 저렴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3일 동안 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같이 해서 다 같이 지역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바가지 관련된 건 제도를 했어요. 이 시장에서 처음 여기를 해봤는데 지역민들도 아 너무 좋다 다들 얘기해서 흔쾌히 다 따라주시고 저희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예산시장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불리며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진통을 겪은 적이 있는 만큼 축제 기한만이라도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환영해요라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축제를 살리자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실제로 잘 지켜졌을까요? 저희 지역에서도 축제를 많이 진행하는데 좀 많이 비싸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는데 닭강정도 한 컵에 4,000원이고 떡볶이도 컵에 1,000원이어서 너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데랑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 전혀 없었고요. 그냥 주말 가격으로 똑같이 예매한 것 같아요. 축제 현장과 예산시장 인근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포스터를 게시한 식당과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각종 음식과 음료들을 저렴한 가격에 할인까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미처 환영해요 포스터를 부착하지 못한 업체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축제를 하면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바가지 요금도 씌우고 갑자기 숙소나 그런 것도 기존에 받던 것보다 많이 받고 해서 좀 지역 사람이지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환영해요 붙이면서 저희도 맥주를 4,000원 하는 거 원래 3,000원으로 인하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외지분들 와서 좋은 이미지로 시골에 와서 고향이 왔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지켜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 시장 상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가이드를 하고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제 이상으로 받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동참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 거니까 저희도 하고 있는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폭리를 뭐 취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통숙이라고 그냥 이 여행객들한테 돈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 돈을 더 하면 그분들 다 어디서 자. 우리는 이제 평일 요금은 6만 원이고 주말 요금은 8만 원인데 협업소가 주말 요금 2만 원 올린 데는 많진 않잖아, 솔직히. 예산 지역 상인들이 적극 동참한 환영해요 캠페인.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역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참해주시는 업체들이나 가게들이 많아지면은 지역 축제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서 많은 상인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비싸게 해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운영하는 건데 요새 막 불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면 더 성공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내려앉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바가지 논란 없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달 28일 예산군은 백 대표와 시장 상인 등과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백 대표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한 당부를 할 만큼 이번 축제는 백 대표와 지역 상인들이 모두 동참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는데요. 하지만 바가지 요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